안 되겠다.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이거 진짜 안 끝내려고 하는데. 저 이제 호두말만 합니다. 전사? 전사, 그럼 내 전사 해줘야겠네. 아누바락 해줘야겠네, 아누바락. 어딨어? 뭐하지? 딱 할게. 에? 우리 딱 전사해야지. 반짝이는 바지. 전사? 나 혼자 원탱하라고? 전사해야지. 쏘냐 해, 쏘냐. 뭐야 이게? 소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그래, 소냐 해야지. 딱 티리엘 해, 티리엘. 옛날에 티리엘 그 아누바락 이 조합 너무 노딜이야? 딜 좋은데? 충분합니다. 딜 개없다고? 왜? 이게 왜 개없어? 아누 요즘에 잘안 하는데요? 아바투르도 딜좀 나오고, 소냐도 딜좀 나오고, 아누바락도 딜좀 나오고, 일리단도 딜좀 나오고, 레가르도 좀딜좀 나오잖아. 힐러 중에 다딜좀 나오는 애들이네. 아, 맞네, 스카이프.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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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시즘 님도 하실래요? 딜 부족한가요? 살짝 이상해요? 공생체 특 타고 그냥 비비면서 싸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공생 딜은 없는데. 아, 그래요? 이 레가르 조합에서 뭐가 딜이랑 제일 타면 문제예요? 충분히 잘 나올 텐데. 이 조합에서 뭐가 제일 문제예요? 글쎄요, 탱 라인이 단단한 탱은 없다는 거?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소핑이니까. 소냐가 문제네요. 소냐가 좀 단단한 거 있어야 됐네. 한마디 해주세요. 소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냐 픽에 대해서. 근데 조합 지금 다섯 명이 조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이거 돌진 조합이에요. 이거 돌진 조합. 레가르도 멍멍하면서 뛰어가는 거거든요. 다 달라붙하고 비벼 딱 이거 딱 비비면서 때리는 옛날 거. 그 아울롤 팀이 좀 잘할 것 같은 조합. 그러네, 레가르 블러드 지금 딱이네. 빠데는 좀 오래 걸려요. 왜 게임 시작 안 하냐고 채팅창에서. 빠데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잘안 해요. 그래서 이게 새벽 빠른 타임이라 대전을 원래는 잘 걸리는데 새벽 타임이라. 제가 빠른 대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느낀 게 있는데 빠른 대전보다는 네. 히오스는 바른 대전이에요. 바른 대전. 바른 대전? 왜?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옳다? 좀 오래 걸리는 게 옳다? 빠른 거보다 바른 거. 아, 바르다. 그 먹거리도 있잖아요. 바른 먹거리. 그죠? 자극적인 거보다는 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으나 몸에 좋은 슬로우푸드. 아, 그러네. 바른 대전이네. 딱그옆 동네 거기, 어?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치우고. 좀 그것도 막 기계가 하고 막.
어떤 시간의 그 미학이 없죠. 웹툰이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긴 하죠. 그러면 못 써. 맞아. 빨리 잡히는 거 좋긴 좋은데. 깎을만 하니까 깎는 거지. 어? 나 안 팔겠어. 딴 데 가서 사시구리야. 몰라요? 죽이 끓을 만큼 끓어야, 쌀이 끓을 만큼 끓어야 죽이 되지. 방망이 깎는 노인? 그렇죠. 일단 바로바로 나와줘야지. 그래도 예상대기 시간이 별로 안 잡히네? 물론 이건 지켜지지 않겠지만. 지금 멤버는 똥캐 전문가 성호님, 1, 2단 고르신 분이죠? 1, 2단, 아서스, 아르타니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어요. 보니까 아르타니스 별로 못 하시던데 모스트 3더라고요. 42회 플레이한 사람의 그게 아니었어요. 요 정도고 소니 반짝이는 바지님은 딱 맨날 올 때마다 8급 9급 중. 그리고 서강희님은 아바트르와 힐러 어떤 좀 서포터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레가르 요 분은 제가 자주 게임을 못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켈타스, 노바, 자카라 이분도 정상 아니시네요. 노바가 모스트 2에 껴있어. 177회 플레이. 근데 8급이야. 노바로 8급이면 딴 거 했으면 1급이죠. 켈타스 200이 노바 180. 딱 여기서 이기고. 아 가지로나 파볼까 생각 중이라고 성호님. 가지로 근데 다음 패치 되면 좋아지는데. 하든가 말든가. 똥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저랑 할 땐 하지 마세요. 아 많이 할. 저랑 상대로 만나면 많이 하세요. 그냥 어? 1인 철거방 그냥. 뒤에 그 들고 다니는 고철 다 부셔버리니까 그냥. 뭘 달고 다니는 거야? 알파고예요? 그 등에 지고 다니는 거 뭐예요 그거? 알파고예요? 바둑 둘라고 갖고 댕기시나? 탁골공원 가세요? 잘 안 되면 로보고블린으로 변신해서. 아 로보고블린으로. 이게 로보고블린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상향 패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룩이 안 바뀌어야 돼. 팀원이 그걸 보자마자 사기가 뚝 떨어져. 소리도 나와. 이게 특성 안 보는 그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특성 안 보면 몰라. 가지로 궁이 어디 터진지도 잘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딱 톱니로 바뀌면 사기 훅 떨어지죠. 게임 막 지고 있으면 로봇 가지로네요. 원래 16대 있는데 막 이제 알고 막. 그렇다니까. 근데 로보고블린이 그 20렙이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그때부터 이제 살인병기 돼요. 10렙쯤에 가지로가 로보고블린 바뀌면 진짜. 가지로 나 옛날에 처음 봤을 땐 되게 센 줄 알았는데 하이머딘 거 같은 애인 줄 알았어. 이제 다음 주 패치되고 포탑 1.4 가능해지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자기가 저 지정할 수 있어요? 네. 포탑 컨트롤. 그 딜은 오지거든. 그게 포탑이 하늘 사원 이런 데 좋을 것 같은데 점령. 그쵸, 좋죠. 삐대는데 막 용둥 이런 데 삐대는데 좋을 것 같은데. 아 잡혔다. 왜 이렇게 빨리 잡혀? 어게.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누가 잡힌 중에 나갔네 저편에서. 못 살아. 북한이 있었나 보죠. 저게 맵팩보다 더 나빠. 헬퍼보다 더 나빠 저게. 씨발 헬퍼 써도 되니까 한번 하자고. 밥과 좋아. 히오스에서는 헬퍼보다 더 나쁜 게 이거예요. 봤지?
닿지. 최악이야, 최악. 가장 해선 안 되는. 바로 칼부림 나는 거야. 옆자리에서 다 지났잖아? 빠데 다 지났잖아? 친구랑 같이 하는데, 아, 나 잠깐. 막, 7분, 8분 됐는데, 아, 나 잠깐, 그 뭐야. 아르타니스 하고 싶어 해서 바꾸잖아? 캐릭터 바꾸고, 대역. 바로 싸움 나는 거야, 그냥. 능기차참을 쳐야. 어. 일단 저 피닉스님 등록할게요. 3933. 어,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요? 어. 아, 너골님 이거 보니까 이거 저격하려고 이거 지금 막 돌리네. 안 되겠네. 나도 500초 큐 다 지났네. 이거 같이 걸렸었나 보다. 어제부터 아직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좀 사실은 기분 딱히 좋을 일은 없는데요. 방송할 때는 조금 평소보다 조금 하이텐션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롱 떨면서 하는 거죠. 이게 방송, 개인 방송에서 좀 짜증내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까지 짜증나거든. 요 운동해서 그래요, 운동해서. 아, 운동해서 그런가? 박싱에서? 예. 네. 아, 다 좁혀야 되는데, 그냥. 앞청 관장님. 네. 아, 앞청 관장. 앞청 관장 젊은 시절. 인간 시절 앞청 과장. 관장. 아, 담배 피는 새끼 없나?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새끼 없나? 바로 정의구현, 그냥. 어? 1대1까지는 가능하다. 2대1이면 좀 피하고. 뭐 그걸도 자랑이라고. 예? 2대1이면은 딱 그 관장님한테 가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코치님이나. 바로 그냥. 결혼식장 잘 다녀오셨어요? 아우, 그 단군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일단 게임 관계자가 되게 많았고 룬미디어 측 그 분들도 오시고 낮게임 측 분들도 오시고 온게임넷 쪽에서도 오시고 이야 클템 해설 풍월령님도 오시고 굵직굵직 하신 분들이 잔뜩 오셨지. 마이크 헌님도 오시고 샤이니팀 오고 이야. 저 선비 쪽 그쪽 분들도 오시고 선비 쪽은 필프리님만 오셨나? 필프리님하고 낙엠 때 그거 같이 진행하셨으니까. 맞네. 그 필프리님은 낙엠 때 되게 많이 했죠? 낙엠 그 하스톤 프로그램 같이 하셨잖아요. 카오스도 했었잖아요. 네, 카오스 때는 제가 잘 몰라서. 아, 그 필프리님이 원래 카오스부터 하신 분이에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낙엠 할 때 그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인벤 쪽 분이 안 계시네. 접점이 없구나. 당군하고 당군이... 경쟁업체였지. 초대를 안 했나? 초대했으면 왔을 텐데. 홀스님 왔어요, 홀스님? 네, 홀스님 오시고. 홀스님은 당연히, 네, 당연히 오셔야겠죠. 완전 그건데. 바쁘실까봐. 아, 바빠도 당군 결혼식, 빗돌림 결혼식은 무조건 가야지. 그쵸. 낙엠 오른팔 왼팔입니다. 그지. 거의 그냥. 지정 우의정. 거의 사실상 그 단군 빗돌림은 그 정도전 고급이야. 창업 딱 어?
또 뭐 있지? 또 누구 오셨지? 모르겠다. 룩삼님, 룩삼님 오시고, 피우님 오시고, 또 철면수심. 얘기 잘 못했다는데. 누구야? 안구님이 좀 잘 아는 사람이랑은 네. 얘기를 잘 못했대요. 아 그래서 어, 저 끝나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누구 왔더라? 인드라님 오시고 꽝꽝맨 이기민님 오시고 오, 엄청 많다. 되게 많이 왔어 지금 막 그 BJ 그 뭐야 스트리머님들도 많이 오시고. 야 사진 보고 싶다. 재원이 나도... 애니타임도 오고 누구야? 그 나게 홈페이지 보면 사진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있어요? 와, 엄청 성대하겠다. 그리고 주례가 없었어요. 진행을 당군이 진행했어. 예? 당군이 진행했어요. 결혼 신랑이. 하고 싶은 말 서로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아 진행은 그 사회자는 빗돌림이 하셨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더라고 그냥. 어. 아 갑보기 뭐. 에어트랙스 뭐 샤이니 팀하고 또 누구 왔더라? 화진님도 오셨어. 화진님 남궁 광진님 오시고 저쪽 그 룸미디어 쪽 분들 가서 뭐 먹었어요? 저요? 네 육회 준내 먹었어요. 육회 설사하려고. 어 잠깐만. 아유 저기 은신이 두 명이나 있네. 은신 두 명? 빠대 양악 조합이네. 딱 보니까 빠대 양악 조합이야. 탱커 원탱 소냐, 말퓨리온, 레이너. 반향 찍을게요. 예 네, 찍으세요. 그냥 보이자마자 바로 분수. 그냥 노바한테 그냥. 옆에 누가 있든 말든 그냥 살짝이라도 딱 보인다? 그럼 네. 바로 달려간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 뭐야 전장에 한 게 딱 펴졌는데 다섯 명 다 있고 1, 2단 사냥 1, 2단이 그 지랄 잘하잖아. 시야에 한 명 보여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다섯 명 다 있어. 아, 1등급 1, 2단은 지뢰를 고통받게 해줘야 되는데. 좋네. 다 각자 계획이 있네. 계획대로 잘하세요. 근데 이거 지뢰가 아니라 공생축지가 돼서 저희 조합이 그게 좀 아쉽네. 좋네 좋네. 아유 시작도 안 해. 어차피 이미 해본 경험치 먹기 힘드니까 그냥 사리면서 해야죠. 이 맵이 아바트로가 안 좋은 맵이야 그죠? 예, 지뢰 깔긴 좋은데 경험치 따로 먹을 그죠? 그럴 기회가 없죠. 아바트는 맵이 커야지 좋죠 그죠? 네, 맵 크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싸움하고 아예 모, 그쪽으로 싹 모이거나 그러면 좋죠. 근데 점령전은 좀 안 좋고 이 맵은 그냥 오브젝트 라인에서 그냥 먹다가 한 명씩 반납하면 되니까. 그 전장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싸대기로 때리는 건 어때요? 처치하고 일단 여기서 아바트로가 제일 짜증나는데. 그래요? 여기는 다니는 길이 명확실하니까. 아 지뢰를 그냥? 네 그 담았던데 뭐. 근데 지금 조합이 공생축지가 돼서 지뢰 특을 볼까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거 알아도 밟아야 돼. 글로 가, 글로 갈 수밖에 없어. 찍어 영화 찍어. 아씨 안 오네. 탑을
못 먹는 거야. 어! 이거 안 맞아. 아 미친. 그 대신 하나. 그 대신 머리 찍어버리구연. 여기 찾았어. 바로 갔어야 되는데 점프 딱 뛰었을 때 바로 했었어야 갔어. 그래 점프를 안 써? 감히? 어? 너 봐? 조패 조패. 어? 일.. 예, 저까지 어. 좋았다. 아 명품 명품똥 명품똥 좋았어. 명품이었다. 좋았다 좋았다. 아, 실망이 안 되네. 어, 어, 쟤 뭐야? 안 돼. 뭐야, 뭐야, 뭐, 뭘 달고 오는 거예요? 못하네 너가. 강력한 한 방이었어. 제라툴. 오케이. 아 좋았다 좋았다. 진짜야 저거? 곰팡치기 막 대놓고 때리네? 그렇지 그렇지. 어 나 과시무덤 찍었다. 잘못 찍었다. 오 얘 지뢰 말필요니 위치가 안 좋아. 지뢰 지뢰. 아! 어, 아! 아! 자비 자비. 지뢰 지뢰. 아이고 지뢰 죽을 뻔. 굉장히 호전적이야 박성호씨.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아 완전
아, 또 안 맞았냐? 모두 잘했다. 아까 영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이거 완전 쉬운데? 내가 아리 찍어 내가 꺼내주세요. 다 드릴까요? 보석책 붐도 막 클릭으로 찍어가지고 막 늦게 찍고 완전 못해. 이제 약자한테 강한 스타일이네요. 아, 안 맞았다. 좋았다. 레가리 좋았다. 아, 그냥 아바트루랑 일리단이 다 하네. 도발. 일리단은 잘하네, 확실히. 알타인스는 진짜 싸게 하는데. 아, 꿰뚫기 찍어가지고. 또 싸운다, 또 싸워. 어, 황꿈이네. 아, 죄송. 무슨 일 있나? 아, 그럼. 어. 말도 안 돼. 좋네. 사냥 또 말필요한테 가는 거 봤습니다. 아, 오졌다. 대각이다. 어, 뭐야, 왜 이래. 내가 필요하겠네. 이 세상엔 제가 필요해요. 아, 안 맞았어. 들어가. 아, 안 맞았어. 맞질 않네. 아바스가 딱 관리해 주시네. 말프리온이 할 생각이 없어, 그냥. 친구들 한 번 더. 어, 여기 있다.
아 이미 찍었어 내가 찍어놔가지고 갑시다. 아 거참. 아 도망가 도망가. 와우. 아 좋다. 한 번만 더 보이면. 나 빼고 다 신난 것 같은데? 오케이. 너 봐봐. 이거 그냥 무식하게 우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럽시다. 충물 덩어리 됐네. 충물 덩어리. 뭐야 이거? 아 지뢰. 지뢰. 아 지뢰. 좋다. 좋았다. 아니, 게임이 너무 좋은데. 아 왜 안 맞지? 아 뭐 걸려. 하지 마. 머리 좋고요. 강력한 공간이었어. 잘하셨어. 게임 잡힌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 그러네요. 일부러 맞출 수 있게. 어. 아. 어. 어. 날카로워. 아 이거 그거 불.. 저 뭐야 쐐기들 추렸으면 잡았는데. 아씨 근데 그 가시무덤 가시무덤 꽤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특성이 아바.. 그.. 아노바라가 사냥. 야. 아 좋았다. 아. 아 명품. 명품 똥. 갑시다 갑시다. 퍼포먼스 한번 하러 갑시다. 오케이. 비벼 비벼 비벼. 막 들어가 들어가 막 들이대 들이대 들이대. 아, 좋았다, 진짜. 죽었어.
좋았다. 수고요. 아... 무라딘 궁이 황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무라딘이요? 네. 사기 아닌가요? 준내 튼튼한 애가 황금 딱. 준내. 아... 기다린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아쉬우니까 한 판만 더? 오케이! 한 판만 더.